안녕 마리모님들. 지난 영상 이후에 딱 한 분만 마리모란 이름 좋은 것 같다 해주셔가지고 100% 찬성률로 이름이 통과되었어요. 우리가 이렇게 안길 때가 있는데 좀 진짜 아기 보는 느낌? 아기 같지 않나? 비가 너무 계속돼서 휴가를 못 가가지고 지지난달에 바다 다녀온 영상을 꺼내봤어요. 충동적으로 바다 보자 해서 간 건데 이날은 되게 회사일 때문에 뭔가 생각할 게 많았었어요. 약간 바람 쐬고 하고 싶어가지고 그냥 충동적으로 갔던 것 같아요. 마리는 보통 차에서 꼼짝 않고 있어요. 근데 헷갈릴 때가 있는데 이때 너무 귀여워. 이렇게 엄청 활짝 웃는 것 같지 않아요? 야, 너 목마른 것 같은데 너 좀 귀엽다. 왜? 바닷가 근처에 있는 카페에 먼저 갔어요. 시내보다 외곽 쪽으로 가면 강아지가 되는 카페들이 많아요. 옥상이 바다가 한눈에 확 들어오는 곳이더라고요. 까꿍 마리 까꿍 마리도 살랑살랑 바람 느끼고 있어요. 마리 왜? 마리는 엄마랑 아빠 사이에 있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야 양쪽에 이쁨 받거든요. 카페 앞에 있는 바다에 나왔어요. 마음이 확 트이는 것 같지 않아요? 마리는 아빠가 같이 안 오면 안 가려고 그래요. 뭐라 그러지? 나랑 있을 땐 아빠한테 가려고 그러고 아빠랑 있을 때는 나한테 먹으려고 그러는 아주 요망한 녀석이야. 가자. 좋죠. 바다 보면 딱 이제 트여있고 막 되게 비어있고 평평 광활하다 그래야 되나? 그런 게 너무 좋아요. 마음에 있는 약간 신경 쓰이는 거나 모난 거 약간 이런 것들이 확 쓸려나가는 그런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좋다 이러고 있었어요. 아이고, 아이고. 물 묻은 김에 본격적으로 변했어. 마리는 도망가, 물 무서워. 사람만 안 무서워하고, 개도 무서워하고, 물도 무서워하고, 바다도 무서워하고, 뭐, 고양이, 뭐, 아, 뭐 다 무서워. 사람만 안 무서워해? 우리가 속초 올 때마다 무조건 들르는 식당인데 88 생선구이집. 화력 장난 아니죠. 여기서 불타는 수채 하나하나 꺼내가지고 바로 식탁에 올린 거니까 그냥 맛있어. 그냥 맛있어. 그냥 이게 생선구이구나. 이게 생선구이다. 뭐 이런 느낌. 이게 순서대로 주시거든요. 고등어 딱 한 입 물고 와 이거네 하고 감동해. 확실히 이제 막 여기서 사가 잡아가지고 가져오는 거라서 그런지 진짜 진짜 막 살결이 살아있어. 근데 또 여기 오징어 젓갈이 진짜 진짜 흰밥이랑 먹었을 때 너무 맛있거든요. 그래서 아니 나 먹는 거 얘기하니까 너무 감정 들어간다. 진짜 오징어 젓갈이 맛있어 봤잔데 근데 너무 맛있어. 저녁으로 게까지 먹고 나왔더니 어둑어둑해지더라고요. 게 말고 게 있죠. 게 발음 구분 가나? 게 아니고 게 먹고 왔어요. 게. 저녁 바다는 되게 운치 있죠. 구름도 이쁘게 약간 핑크색 옷 입은 느낌?
낮바다는 막 시원하고 뻥 뚫리는 기분 그런 거면 저녁바다는 뭔가 마음이 되게 차분해지는 느낌이 들어요. 가자! 해가 진짜 길긴 하다. 바닷가 따라서 가게, 술집 여기가 쫙 늘어서 있고 사람들이 되게 막 왁자지껄 얘기하고 그래요. 테이블마다 다들 이제 저마다 얘기들 하잖아요. 그래서 막 이런 얘기들이 쏟아져 나오는 거리 같아요. 삶의 이야기가 쭉 약간 늘어서 있는 느낌? 되게 운치 있게 똥을 싸는 말이. 따뜻하고 정겨운 북초 시민들 잘 치웠습니다. 파도소리 잠시 듣고 가실게요. ASMR. 겨우 자리 잡아가지고 맥주를 거의 광고 느낌 아니야? 맛있지. 여기서밖에 못 먹는 거라고 오징어에 먹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아주머니가 초장이랑 양파 이렇게 넣고 시킷시킷해서 먹는 방법 가르쳐줬는데 싱싱하고 맛있긴 한데 이게 엄청 맛있으면 서울에서도 팔았겠지? 말이 궁금해 주셔가지고 옆 테이블이랑 인사했어요. 서울에서 오신 비숑 키우시는 분이더라고요. 오늘 되게 사람사람하네요. 너 강아지랑 친해지지 않고 사람이랑 친해지는데 그냥 기분 좋더라고요. 아침에는 서울이었는데 약간 뿅 날라와가지고 바닷가에서 바람 쐬면서 맥주 한잔하고 그냥 제일 편한 둘이랑 말이랑 남자친구랑 여유 부리면서 이렇게 있는 말이야. 게 숨어갔다 숨었어 아니 그것보다는 마리가 좀 떨어서 추한 것 같아서 안아준 거임. 빨리 집으로 향했어요. 가면서 불꽃놀이도 보고 밤에는 파도 소리가 더 크게 들리는 것 같지 않아요? 다음 날인데 해 뜨는 거 보겠다고 한 3시간 자고 새벽같이 이동 중이에요. 이렇게 피곤해. 바닷가 가게는 영업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되게 비싸. 오. 마린 오자마자 그리고 엄청 신났어. 미쳤어. 진짜 못하겠어? 이쪽으로 가자. 오, 약간 아래쪽 구름들이 밝아지기 시작했어. 약간 노란 느낌으로 약간 살짝. 근데 이날 구름이 많이 껴서 해가 이제 시간이 안 뜰 수도 있나? 약간 계속 구름 뒤에 있으면 못 보잖아요. 좀 걱정했어요. 오늘따라 더 작아 보인다. 그러게 진짜 발이 파묻혀서 그런가? 오, 오 나왔어. 와, 진짜 약간 불타는 노른자 같은 게 올라오더라니까. 실제로는 영상보다 훨씬 빨갛고 뭔가 오늘이라는 날을 막 이끌고 올라오는 그 엄청난 좀 장수 같이 막 붉고 장엄하고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우와 너무 신기하다. 완전히 떴어요. 이런저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좋았던 게
집에서 되게 멀리 떨어진 곳에 왔잖아요. 그랬더니 내 일상에서의 문제들도 조금 멀리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문제는 여전히 있는데 약간 객관적으로 보이는? 어제까지는 이거 어떡하지? 문제가 생겼어, 걱정돼, 뭐 이런 외적인 문제에 좀 연연을 했다면 지금은 그 문제는 변하지 않는 거니까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뭐 어떤 마음으로 임해야 되지? 이런 나에 대한 생각으로 집중되더라고요. 요새 밖에 놀러 잘 못 나가잖아요. 그래서 부모님들하고 바다 영상 공유하면서 환기해 보고 싶었어요. 그럼 다음 영상으로 또 만날게요. 안녕. 아, 이거 한번 해보자. 구독이랑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아, 그리고 보너스 영상도 있어요.